나 저기 보고요. 뭐 어디 뭐 진짜 건물인 줄 알았다? 근데 알고 보니까 저거 사진이에요. 되게 웃겨가지고. 자, 여기는 이제 그 상하이의 금융가. 금융가인데 한번 아까 그 동방명주 보러 갈 때하고의 약간 그런 반대 방향으로 한번 찍으면서 가보고 있어요. 네, 여기가 이제 그 이제 난징로드라고 하죠? 그 남경로. 남경로 중에서 이제 저쪽으로 그 동방명주 보이는 아 가려져 있구나. 절로 가는 방향의 일부 구간이 이제 그 제가 머무는 숙소까지가 차 없는 거리예요.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. 뭐 그 어리 서울대공원에 그 서울랜드 그 코끼리 열차 생각나는? 하여간 뭐 이런 거 있어요. 근데 저거 타는 것도 돈 내야 돼가지고 그냥 저는 걸어갈 거예요. 어차피 요 앞인데 뭐 숙소는. 자, 참 아까 방송 켰을 때 막 누가 뭐 말하기를 뭐 명동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이니스프리 있고 뭐 명동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. 뭐 동방명주 있는데도 거기도 약간 여의도 느낌 나고. 네, 지금 이제 저 뒤에 이 그 차 없는 거리 그 뒤에 네 이게 그 코끼리 열차 같은 그거라는 거예요. 네, 근데 저거는 저기에 5위안 정도 나간다고 하는데 저 가격 주고 저 속도로 가느니 저는 차라리 걷겠어요. 네, 여기가 이 불 반짝거리는 거 있죠. 이게 이 열차가 여기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. 이 열차가 이제 여기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여기가 그 이 세 개 다 이렇게 삐쭉 올라와 있던 거예요. 근데 지금 하나 내려가 있죠? 자, 이제 여기서 그 신호가 좀 빨리 안 바뀌나? 사람들 여기 다 찍고 있는데. 네, 한 10초 남았네요. 그래서 지금 저쪽도 내려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여기가 원래 차 없는 거리라서 이 모노레일만 다니고 있는데 트램? 약간 뭐 이런 코끼리 열차 뭐 이런 것만 다니는데 자 이제 신호가 바뀌어요. 이제 이 차가 통과를 해요. 이 차가 통과를 하고 자 이제 가요. 이게 가면요 이제 간다 저렇게 저분 저 사람은 또 후주행 영상. 자 이제 보세요. 자, 이제 그러면 저게 이렇게 올라와. 그래, 이거란 말이에요. 와, 이게 이렇게. 네, 뭐 이렇다는 거예요. 되게 신기. 근데 솔직히 저거를
그 면디안 주고 그 타고 가기에는 조금 뭐 그래요. 네, 이제 여기 보이는 그 세븐세븐 호텔이 이제 제가 머무르는 숙소고요. 이제 페이님하고 미지수님은 이제 두 분 여자분 두 분 같이 머무르는 거라서 네, 나 혼자 여기에요. 여기는 지금 요 지점의 현재 기온을 알려주고 있고요. 꽤 덥다고 했었는데 의외로 지금 영상 11도예요. 11도인데 뭐 버틸만해요. 네.